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근데 사장님, 이 퇴근 안 시켜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나이 40에 고등학교 공부를 왜 다시 하라는 겁니까? 그 회장님 손녀따님께서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자네들이 과외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점수가 몇 점 나왔길래 그러시는 겁니까? 16점이요. 예? 16점이요? 아니 16점 공부도 못하는데 과외 시킬 필요 있습니까? 거의 일도 못하는데 회사 다닐 필요 있습니까? 미친 듯이 가르치겠습니다. 그 미친 듯이 가르치지 말고 솔 친 듯이 가리키세요. 네? 네? 이 파 솔 개그 개그. 아! 웃기다 진짜. 야 현정수 너 진짜 웃기다. 너 갑자기 사장한테 반말입니까? 어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워낙에 동안이시다. 아 어려 보여요. 그러냐? 형 나 심하게 어려. 아, 저 김대리. 예, 예. 그 소녀 따님한테 문제집 갖다 줘야 되는데, 예. 고등학교 어딥니까? 강남 재벌고단입니다. 나가! 그렇게 대답할 거면 나가!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요! 그렇게요! 여기서 그렇게라함. 너무나도 썰렁해서 어렵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관객들이 집에 넘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그 대답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케이, 그 대답. 그걸 제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회장님의 방침일세. 김대리 미안합니다. 그 손녀 따님이 무슨 고단입니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아! 아, 김대리. 예? 벌써 두 명이 집에 갔어요. 아, 나이스. 사장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그 진정들 하시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회사 구내 식당을 없애고 회장님 전용 사우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갑자기 또 사우나를 왜 만드는 겁니까? 그 회장님께서 요즘 술자리가 많으셔서 온몸에 노폐물을 쫙 빼야 된다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 그 사우나 만든 김에 저도 옷 벗고 사우나해도 되겠습니다. 그 옷 벗은 김에 회사를 나가도 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사우나 만들었으면 전 직원이 함께 써야지 왜 회장님 혼자만 쓰시는 겁니까? 그 자네들과는 노는 물이 다르다는 회장님의 방침일세. 아 사장님 그 구내 식당도 마음대로 없애고 이러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부장. 예. 내 부장 시절엔 회장님이 화장실도 없애서 전 직원이 그 기저귀 차고 일했어요. 아~ 네~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하실 때 냉수 마시고 자, 우리 회사 모범성 김과장일 때. 야 김과장 이 복장이 왜 이런가? 회장님 사우나에 쑥탕 만들어드려요. 쑥해왔습니다. 야~ 그러잖아 김과장 회장님께서 자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김과장은 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게. 그렇게요. 여기서 그렇게라면 여름이라 과다한 노출로 거리를 활보하게 계시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저를 변태로 본다는 그런 방식. 예, 노출이 심한 모든 여성들이 아, 저 자식 완전 저질이야. 요렇게 한다는 그 방식. 내가 아무리 모범사원이지만 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 회사 잘리면 자식들이 학교 가서 아버지 직업란에 뭐라고 적을 겁니까? 하나, 둘, 셋. 저도 노출 심한 여성분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많은 여성분들 왔는데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발 좀 합시다. 아! 아, 사장님! 이것들을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회장님의 방침일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천재들이다. 내 이름은 손민혁. 나는 미국 하버드대학 MBA를 수석으로 마치고 지금 난 최고의 CEO가 되어 있지. 내 이름은 이상준. 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해 20년 동안 피아노 공부를 하고 지금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지. 오. 내 이름은 예재형. 난 어릴 적부터 새를 좋아해서 20년간 새만 연구하고 지금 난 새데스. 세대가 떠다니까 세대가 아니야. 하지마. 맞아. 하지마. 이 말 다 맞아. 맞는 것 같아. 세대인 것 같아. 하지마. 맞아. 맞아. 하지마. 이 말 다 맞아. 하지마. 하지마. 너 바보야. 너 바보 아니야. 너 바보야. 바보 아니야. 그럼 내가 내는 문제 맞춰봐. 네, 봐. 3인칭 대명사 그가 영어로 뭐야? He. 오. 천재야. 천재. 그럼 그가 웃는다는 히히히.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지 않았어? 너 그럼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봐. 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어? 성분이 적당량을 먹어주면 몸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오! 그 콜라를 많이 먹게 되면? 콜라에 든 인 성분이 우리 몸에 칼슘 섭취를 방해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먹어줘야 돼. 오! 그렇다면 술을 많이 마시면? 2차 가야지. 술 많이 먹었으니까 2차 가야 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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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후유! 하지 마. 뭐야? 후유! 후유!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주목받고 싶어서. 후유! 형, 심심한데, 공공사 게임이라니까! 좋아! 바보야. 뭐 24시간 오디오만 할 거야. 딴 게임 안 해. 너무 빨리 해서 헷갈렸나 봐. 제대로 다시 한번 말하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오케이. 알아. 제대로 해. 제대로. 어. 오디오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알았어. 신나게. 가자! 카메라 라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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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보야. 바보야. 니네 뭐 잘 할 줄 아는 거나 있어? 테니스? 전제는 이 정도 취미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오, 그렇지. 오, 테니스. 나도 취미 활동 있어. 어? 오, 자자자, 오빠서. 오, 이건 상결고? 오, 그렇지. 오. 아니 이건 곰봉술? 주차장은 이쪽이고요. 안경을 잘하시. 사기자, 그 소식 들었어? 뭐? 이번에 우리 신문사에 새로 국장이 부임했는데, 야, 고집이 똥꼬집이라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대. 야, 아, 우리 밀리고 밀려서 여기 동네 신문사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우리 잘리는 거 아니야? 아이, 반가, 반가, 좋은 점심. 안녕하십니까. 난 우리 밀어붙여 신문사에 새로 부임된 국장, 청국장이네! 이야!